예사투명계의 신용호름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는 한시 도재욱 선수의 진영이죠. SK텔레콤 T1에 풀었던 도재욱 선수는 한시 이에 맞서는 MBC겜 히어로의 이재호 선수는 7시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신한은 프로리그 공부 10시즌 3라운드 위너스리그 SK텔레콤 T1과 MBC겜 히어로 중계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 박성윤이고요. 본 말씀에 유병준, 정은호 해설위원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위너스리그 이제 포스트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순위 관리 해야 되거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4승 3패인데 나머지 경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분명히 한 7, 8승 정도 해줘야 4위권에 머무를 수 있고 4위 정도를 최소한 해줘야 포스트시즌에 진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노리기 위해서라도 SK텔레콤 T1은 나머지 경기 거의 전승을 해야 되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이번 위너스리그에서 MC게임은 이재호 선수를 자주 출전시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선봉을 좀 많은 경기에 출전을 했었고 연보는 선수가 이제 선봉을 출전한 날에는 경기 결과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대 SK전에서 다시 한번 이재호 선봉전 카드를 꺼내드는 벤치였던 입장이 있었습니다. 최근 경기에 그 앞으로 패배를 했죠. 삼성전자 현역이 2대4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 이재호 선수가 13승을 하면서 다승 1위 3라운드 들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최근 경기에서 다 포토세트의 경기를 패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삼성전 허영모, 시제전 장윤철, 김진전 김진현 선수가 패배하면서 나머지 종목전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포토전에서 이재호 선수가 제패스를 찾지 못하고 있다. 네.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0910 안에서 이제 어떤 데이터를 살펴봐도 저그저 이제 태난전 승률 6할이 넘어가는데 데프로토스는 승률 5할이 안 돼요. 그 정도는 항상 이재호 선수가 중요한 고비 때마다 발목이 잡혔던 것은 프로토스전이기 때문에 오늘 1경기 도지욱 선수에게 뭐 잡아내려는 어떤 그런 의지라던가 연습량은 상당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것보다 테란전 정말 기가 막히게 하는 도지욱 선수가 앞에 있기 때문에 도지욱 선수를 잡게 된다면 이재호 선수가 확실히 좀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도지욱 선수에게 여지없이도 무너진다라면은 아 이재호 선수전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평가받을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정말 중요합니다. 최근 도지욱 선수는 구성훈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따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도지욱 선수가 그 MBC 게임 히어로에게 갖는 그러니까 상대적 의미는 상당하죠. 그러니까 다른 팀을 상대할 때보다 확실하게 좀 히어로의 에이스는 투테란 연보성 이재호이기 때문에 테란전 정말 강한 도재욱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뼈아픈 눈에 가신데 그게 공개가 됐으니까 얼마나 상당히 편합니까? 이재호만 끊어주면 이재호가 끊어주면 오늘 경기 정말 쉽게 풀어날 수가 있는 거죠. 네. 도재욱 선수의 최근 페이스 이 테란전 살펴봤을 때 이영우 선수에게 진 것만 빼면 테란전 너무 괜찮거든요. 네, 0910 시즌에 7승 3패 70% 여전히 강력한 테란전을 도재욱 선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신 대로 테란의 주력인 MBC 게임을 상대로 자신감 있게 선봉으로 출전을 한 것이죠. 네, 원게이트 코어 입구 쪽에 질러타는 게 세워두고요. 참 그 매번 이제 그 테란을 잡을 때마다 도재욱 선수가 이제 주는 이미지가 괴수라는 닉네임이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터져나오는 물량 거기에다가 맞춰나가는 번개 운영도 너무나 좋은 도지욱 선수이기 때문에 과연 이재호 선수가 이 큰 산을 넘어서기 위해서 오늘 얼마나 준비하고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가 일단 중요한 건데 네. 자 도지욱 선수에게 무난하게 갔다가는 확실히 좀 이기기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안쪽에 꿀쭉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드라곤 한기가 나왔습니다. 좋은 타이밍에 드라곤이 나오면서 정찰을 허용하지 않은 도지욱 선수입니다. 네. 최근 프로토스전 경기에서 패배를 하고 있는 이재호 선수. 자 오늘 경기 예. 뭐 투팩트 써보고 6마린 원탱크 원벌처 나가면서 타이밍도 잡아보고 여러가지 빌드의 어떤 흐름을 준비해 와봤지만 매번 이제 프로토스에게 무너졌던 이재호 선수 네. 정말 닉네임답게 슈퍼테란으로 거듭날려면 오늘 무조건 도저 끊어줘야 됩니다. 네. 어느 정도 싸움까지 몰고 가는데 마지막에 흔들려요. 그리고 또 한간에 그 이영호는 되는데 왜 이재호는 안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같은 빌드를 예.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영호는 뚫었는데 이재호 선수는 못 뚫었거든요. 그렇죠. 예. 펑키. 펑키. 네. 네, 선봉전은 도지욱 선수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벙키도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오, 야. 지금 제가 늘 바랬던 장면을 벙키가 한번 유도해 줬었는데, 네. 아, 여자분의 의지가 상당하네요. 예. 네. 저렇게 되면 도지욱이 아니라 벙키의 네. 그 모자를 관중석에서 이제 벗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이 펑키 초반에 들어가셔가지고 뭐 많은 걸 해주고 계세요. 예. 오늘 이재호 선수가 자원에 상당히 욕심을 내네요. 그러니까 원탱크를 누르기도 전에 커뮤니센터를 먼저 건설해버리면서 최대한 자원에 자원 수급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커뮤니센터 벌써 완성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재욱 선수는 로보틱스 준비하고 있고요. 머리 4개 명품 복근 제대로 저 명품이에요. 네. 도스원 네. 도재욱 선수를 응원해주신 분들이에요. 도재욱 스타 본자 예. 도스본
아, 아래쪽으로 좀 내려와서 메트릭 투어라고 하는 도지혁 선수. 약간 초반에 머리 한 6개까지 뽑고 7개까지 뽑고 들어오는 그런 테란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 도적 선수가 약간 대비를 하다가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자 바로 넥서스를 소환하는 도적 선수입니다. 이용훈 선수가 그런 움직임을 잘 보여주고 그렇죠. 있습니다. 7과 넓게나 3기. 아, 무서워요. 그냥 끝내는 정도로 많았거든요. 뭐 일단 뭐 여담입니다만 그런 스타일의 어떤 그 찌르기 스타일이 원래 그렇게 쉽게 통하는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용훈 선수는 좀 뭔가 다른 어떤 컨트롤 실력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많이 만들어냈었고 오늘 이재호 선수는 자원의 욕심을 중후반을 노리고 나왔는데 역시나 도적 선수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옵적을 좀 빠르게 생산하면서 맞춰나가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네. 앞마당에 터렛을 잘못 지은 것인지 일단 뭐 건물 취소한 그런 참정이 있었거든요. 이재호 선수가 약간 초반에 긴장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앞마당을 또 빨리 도는 이재호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만 깔끔하게 된다면 이재호 선수가 또 원하는 타이밍에 야. 좋은 물량을 선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앞마당을 빠르게 가져갔을 때 프로토스가 셔틀까지 생산하면서 질러 두 개 태워가지고 언덕에 내리고 뚫어내는 그런 플레이를 미리 네. 아, 예방하기 위해서 심티까지 해놓은 모습이에요. 딱 붙여놨어요. 네, 절대 안 뚫리면서 한번 물량 싸움 가보자. 그래서 한번 힘으로 잡아보겠다. 네. 그런 느낌이 보입니다. 도적 선수도 뭐 다크 견제나 그 이에 셔틀 이후에 올 수 있는 리버 견제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를 게이트웨이에요. 진짜 제대로 게이트웨이에서 아주 유닛을 엄청나게 뽑아내겠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터리 올리고 확장 가져가고 계속 추가하는 도적 선수. 이게 도지웅이군요. 예. 상대방의 물량은 물량으로 상대해 주겠다. 전면전 준비하고 있어요. 제대로 붙으려고. 그렇습니다. 일단 4게트까지 올려가 주면서 병력 생산 체비를 해놓고 자 옵저버 이제 정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멀티를 빠르게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게이트를 더 늘려낼 것이냐를 이제 결정을 할 텐데 야 진짜 도적 선수는 역시나 좀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다크템플 리버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네. 그냥 힘으로 그냥 언제나 테란 상대에 왔었죠. 네 보통 테란이 도적 선수 상대로 이 물량전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기술적인 승부를 그래서 좀 이저 선수 역시나 좀 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구리를 빨리 올렸습니다. 그걸 옵저로 네. 보고 있는 도적 선수였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팩토를 쫙 늘려서 타이밍을 잡고 나오진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넥서스를 바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되게 좋은 모습입니다. 네. 야, 딱 프로브, 아, 예, 프로브 갖다 놓고 옵저로 보자마자 바로 멀티. 자, 그러면서 이제 확실히 이제 서로에게 의미를 알았어요. 네, 시원하게 이제 물량 싸움이 된다라는 것을. 네. 스타포트 올리고 있는 이세호. 센터 쪽에 있던 병력이 전체 네. 벌처를 끊어주고요. 상대방의 치즈는 알았습니다. 아무리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스타포트 이용해서 베스를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 드랍실을 한번 뽑아서 견제를 이재호 선수가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중후반의 자원력으로 그러니까 업그레이드임으로 한번 밀고 나갈 수는 있겠습니다. 그전 과정에서 아무런 견제를 해주지 않는다면 프로토스의 물량을 도적의 물량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말씀해주신 대로 그전에 약간 견제 움직임을 취하고 이후에 한번 치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네요. 업그레이드 돌리고 있는 이재호 선수, 도적 선수도 포지를 올렸고요. 돌려줍니다. 네, 아비타 선수까지. 네,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도적 선수. 도적 선수는 이제 준비를 차곡차곡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재호 선수는 예. 이, 벌처 견제, 아니면 슈탱크 견제, 이게 얼마나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느냐가 이 두 번째 멀티를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되는, 잣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서포트 위쪽에 옵저버가 띄어져 있어요. 네, 확실히 여기 중요한 자리, 드랍심이 나오더라도 금방 도저 선수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말씀해 주신 대로 옵저버가 떠 있고, 이조 선수는 오늘 일단 방어네요. 네. 맞고 보자. 맞고, 멀티, 그러면서 업그레이드, 이후에 중후반 한방.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도적 선수가 곧 이제 준비될 아비터의 활용이 일단 중요할 수가 있겠고 그 전에 드라치 관계에서 동반되는 견제에 휘둘리지 않아야만 합니다. 5게이트 올려주고 있습니다. 도적 선수 11시에 잘 돌아가고 있고요. 자 벌처로 지금 아래쪽에 네. 많이 매설하면서 벌처로 많이 매설하면서 지도를 최대한 넓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드라스비 갈 수 있는 경로를 미리 개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벌처가 지금 이 타이밍에 나가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많이 다 이제 매설해 놓고 나서 그 재활용되는 그 벌처들은 드랍십에 태워서 견제까지 해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네, 드랍십 나왔는데 도적 선수는 봤고요. 아, 이거 나가네요. 이게. 예. 자, 이전에 이 스타포트 위에 바로 옵저버가 띄어져 있어가지고 드랍십 생산과 움직임 방향을 눈으로 봤습니다. 자, 그럼 본체는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위쪽 있습니다. 병력 드래곤 배치가 되어 있고 거기까지 소환하고 있어요. 자, 이건 했죠. 자, 막고 들어갑니다. 자, 두기 내려놓고 있습니다만 벌쳐 너를 상대할 네. 오늘 보유하고 있는 도적 선수 옵저버까지 갖다 놓고 있어요. 세기 갖다 놓고 있네요. 물론 벌쳐로 프로브 잡고 이렇게 피해를 주면 당연히 좋은 거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냥 병력을 묶어놓고
번째 멀티를 안정적으로 돌리는 게 이재우 선수는 그래야 득점부거든요. 예. 이게 우선시 돼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좀 시선을 좀 드라스틱 고정시켜 놓은 다음에 팩토리 늘릴 시간과 그리고 이제 멀티를 안전하게 이제 안착시키는 데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뭐 이재우 선수도 이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자, 도중 선수가 아비터 활용이 얼마나 잘 되느냐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이제는. 그렇죠. 그리고 투하 머리를 빨리 돌린 사람이기 때문에 도적 선수 역시나 포지 하나 더 짓고 업그레이드 따라가야 됩니다. 같이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재우 선수가 지금 잘해주고 있는 게 그 혹시 모를 셔틀과 동반의 러시의 데뷔해놓은 팀시티도 그랬지만 아모레 위치도 이제 앞마당 쪽에 있기 때문에 털에 둘러놓고 랠리포트 앞마당에 찍어놓은 상황에서 비교적 쉽게 니콜에 대한 아모레 파괴도 지금 대비하고 있거든요. 예. 뭐 여러 가지 다 이재우 선수가 좀 많은 부분을 좀 생각해 왔습니다. 동일한 활용가 네. 됐고 자출가로 팩토리 늘리는 이재호 선업 그리고 후 팩토리 늘리기 지금 이재우 선수는 준비 역시나 잘 되고 있고요. 예. 리콜이 들어가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야 진짜 보통은 이제 도적 선수를 상대하는 테란들의 마인드는 좀 중후반 힘싸움 가면 좀 불리한 것을 알기 때문에 타이밍을 잡고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연구를 해오는데 네. 오늘 이재우 선수는 어우 진짜 완전 힘게임을 한번 해보자는 마인드라서 정말 오랜만에 신상 거대하게 한번 이룰 것 같네요. 네. 2시에 추가 확장까지 확인한 이재우 선수. 서로 잘 먹었기 때문에 아비터 그리고 베슬의 활용 그 만화를 누가 더 효과적으로 잘 사용해 주느냐가 지금 계셨거든요. 야, 좋아요. 센스. 미리 가 있었습니다. 야, 이건 뭐 현재로 아무런 피해 못 줬습니다. 어쨌든 뭐 이재우 선수는 멀티빨이 가져가면서 이미 신상을 도모하고 있는 건 맞지만 야, 도적 선수가 이 정도면 아비터 나면서 멀티 하나 더 가져가고 리콜 하면서 시간 끌어 좀 플레이를 좀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대망의 아무리 확인하고 포지도 빠르게 따라갔죠. 공유로 완료가 된 도재욱 선수입니다. 업그레이드가 적어도 2럼이 될 때까지는 이재우 선수 좀더 기다려야 됩니다. 일단 예. 한번 맞고 나가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쫙 두르고 야, 위에다가 리콜이 올 수 있을 만한 공간에는 많이도 쫙 매설해 놓고 네, 한번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런 체제를 구축한 테란에게 가장 뼈아픈 것은 첫 번째 아비터 리콜이 들어가자마자 아모리 2럼 되게 직전에 파괴되면 이건 뭐 유닛만 많이 나올 뿐 길에서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프로토스에게 네. 밀리는 그림이 많이 나왔었는데 자 일단 뭐 팩트로 숫자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사이언스 퍼실러티까지 돌려주고 있는 이재호. 자 차근차근 이 아비터 대리까지 하고 있어요. 캐논이 거슬러요. 이런 플레이. 자 프로그램 잘 끊어줍니다. 네, 멀티마다 캐논 하나는 기본적으로 거슬러를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은요. 네, 2시까지 원활하게 돌리고 있는 도재우. 이제 싸울 준비는 어느 정도 했어요, 도재욱 선수. 야, 자신의 가장 큰 장기인, 물량리에서 비롯된 전투에 집중하기 위해서 멀티마다 다 캐논 수비. 견제만 안다고 힙삼 위주만 만들어지면 절대 안닌다는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도재욱 선수. 그렇죠. 네. 게이트가 한 10개 넘는 것 같은데, 지금 한 번 딱 뽑으면 한 부대가 나옵니다. 네, 그 정도로 다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자원은 확보가 되어 있어요. 예, 얼마나 아비터 리콜 들어간 이후에 그 병력 소비가 있는 그 도재욱 선수가 잘 버텨내고 다시 한번 더 병력을 충원하면서 색다른 공격, 다채로운 공격을 예. 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 1업 됐고 도재욱의 아비터가 나왔습니다. 야, 거기에다가 지금 횡으로 이재 선수 기지 앞에 횡으로 옵저버를 일정한 간격을 다 퍼트려놨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벌쳐가던 간에 다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자, 중요한 장면이네요. 예, 마인 매설이 어느 정도 돼 있느냐가 지금 중요하거든요. 자, 왼쪽 이쪽으로 좀 돼 있습니다. 아, 이쪽 자, 이걸 대비를 하고 있는 지금 이재우 선수거든요. 근데 미네랄 안까지 들어와서 리콜 좀 가능한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지금요. 예. 여기 팔에 하나가 또 완성이 되는데요. 네, 실드 모드 되어 있고 어느 정도는 이재우 선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공격이 실패를 하게 된다면 도적 선수 역시나 뭐 그렇게 웃을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번 리콜이 아무런 피해 못 주고 그냥 급신다 그러면 베슬 EMP 업그레이드 됐겠다. 1업 되자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치는 겁니다. 네, 마인베슬을 앞에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예, 이재우 선수. 추가 확장 4시까지 이어간 도재우. 이렇게 어차피 웅크리고 있는 테란이기 때문에 도재욱 선수는 계속 지금 멀티 늘려나가는 이 선택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렇죠.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언제 들어올지. 자, 네, 들어가요. 자, 마인 있어요, 근데. 탱크도 있고요. 오! 자, 밝긴 했습니다만, 워낙에 좀 리콜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예. 자, 본진의 피해가 있고, 추가 아비터로 반대편 추가 멀티가 리콜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네, 앞마당에서 병력이 백업이 오고. 아, 이 본진 좀 들어와서 흔들어주고 있는 도재욱 선수입니다. 네, 병력은 좀 이끌긴 했지만은, 도재욱 선수가 먹고 있는 자원이 많기 때문에, 도재욱 선수 역시나 이걸로 아주 엄청난 큰 피해를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한 번씩 간보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다 이제 앞마당 쪽에 지정 잡고 있었던, 병력까지 저쪽을 빼게 만들었고요. 그렇죠. 거기에는 서플라이 니포를 주면 3개 정도 파괴를 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빨리 고쳐줘야 되고요. 예. 자, 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에, 자, 이 정면 쪽으로 지금 압박을 넣고, 아, 이 서플라이가 파괴가 됐네요. 네, 빨리 다시 한번 복구를 해놔야죠. 또 리콜이 들어오기 때문에 털에 찍고 마인 찍고 다시 한번 더 복구를 해야 됩니다. 네. 유저 선수 병력을 잃지 않았다는 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지금 업그레이드가 차곡차곡 잘 되고 있습니다. 2차 공격 준비 중인데요. 자, 엔지니어링 배를 확인을 했고요. 자, 이렇게 맞았습니다. 리콜 안 돼요. 예, 4시 쪽까지 게이트 늘리고 있는 도적 선수. 네, 슬슬 이제 타이밍 잡아야 돼. 2일업 됐어요. 점점 자신의 영역을 넓히고 있어요. 네. 조금 더 치고 나와서 라인 잡고 4시 멀티는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저 선수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네. 이쪽 멀티는 게이트웨이가 늘어나면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스타팅 포인트는 다른 멀티랑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4시 좀 밀어내고 거기에 이제 멀티 한 척 하면서 맵을 더 넓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 추가적으로 나왔던 아비터의 리콘 만화가 또 되는 것 같거든요. 이 상황에서 네. 다시 한번 이재호의 반목을 잡을 만한 플레이가 한 번 더 나온다면 확실히 동정 성적 좀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비터 3개. 이럴 때 리콜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럴 때. 이렇게 쫙 나올 수밖에 없는 테란 이 입장이라면은 이럴 때 왼쪽으로 들어가서 리콜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EMP 라징이 좀 컸고 한 번 더 맞으면은 자, 여기서는 리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레이시먼트 지키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예. 아, 이거 진짜 중요한 판단을 자, 이거 네. 리콜 정말 중요한 리콜이에요. 자, 이게 만약에 마인을 밟고 피해 못 준 상황에서 4시가 밀린다 이러면 빨려 들어가다가 여기서 야, 터지는 순간에 리콜이 안 됐네요. 네, 한번 발을 잡아야 되는 리콜이었는데 이러면 싸워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자,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이 4시 쪽 압박을 하고 있는 이재호 선수이기 때문에 호재우 자랑을 보고 있을 수가 없죠. 이엔테하고 스탠스펠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한쪽 들어가는데요. 이엔테 맞았어요. 자, 이엔테도 맞았고요. 어떻게 탱크가 지금 자리를 쉽게 잡고 있어가지고 예. 야, 이거는 이제 조정 선수가 피해를 보는 싸움입니다. 지금 다 죽었습니다. 지금 다 죽었습니다. 야, 이거는 네. 무리하는데요, 도재우. 네, 쫙 빠져야죠. 아, 이엔테를 마지막으로 충격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언덕을 먼저 잡고 이엔테는 신용오름입니다. 네. 언덕을 잡고 있는 탱크를 밀어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언덕에 자리 잡은 이재호 선수 탱크 배치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스트레스 필드 딱 쓸어갔는데 쓸만한 자리가 없어서 탱크가 다 띄엄띄엄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네, 이재호 선수가 준비를 너무 잘하고 있었습니다. 질럿의 밸런스도 지금 깨진 상황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 방금 전에 들어갔던 그 리콜이 터렛에 잡힌 거, 아비터가 터렛에 잡힌 거 이게 네. 얼마나 아쉬운 상황이 됐습니까? 나갔던 병력을 불러들이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본인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안마당이나 추가 멀티정에 리콜하면서 한 번 더 브레이크를 좀 걸었어야 됐는데 야,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본진에 수비하기 힘든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네. 4시 쪽으로 병력이 와서 좀 자리를 잡았고요. 야, 이 게이트웨이가 다 들어갔으니까 엄청난 분량이 위에서 옆구리에서 다 터져나오는 건데 예. 예, 그 부분을 지금 차단하고 있는 이재호 선수입니다. 아주 좋은 성과예요. 그걸 11시에 확장 가져오고 있는 도재욱 선수. 다시 한번 아비터를 활용해주고 있죠. 아래쪽으로 걸렸어요. 돌립니다. 일단 CI 걸렸고 많이 되게 많습니다. 아, 본진 리콜은 약간 좀 무모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 같은데요. 예. 자, 마인 위에 내리면 완전 난리 나는 거예요. 자, 시선 여기에 돌려놓고 리콜 한번 이제 시도해보는 건데 뭐 아무리도 파괴 못 시켰고 유니 조금 잡았을 뿐 서플레 디포 말고는 아무런 피해를 못 준 상황이에요. 이제 3-3업 됩니다, 테란. 네, 네. 그 테란 4시 지역을 다시 커버센터 내리면서 테란이 가져가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병력은 진짜 수도 없이 나옵니다, 테란이. 그리고 그 앞쪽 언덕만 잡고 있으면 안마당까지 거의 공짜식으로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이재호 선수이기 때문에 야, 이후에 물량전을 도모하는 데서 부족함 없는 자원력이 뒷받침 될 겁니다. 자, 리콜 들어가는데요. 잘 네, 많이 말아요. 아, 이거 위험한데요. 저 체크 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기다리고 있고요. 자, 여기 리콜. 아, 마이크에 좀 봤어요. 자, 그래도. 나한테 도중 선수가 다시 한번 손해보는 그림이에요. 자, 그 커맨센터 파괴하면서 최대한 들어갔으니까 예. 뭐 어떻게든 이득을 봐야 되겠죠? 이제 2시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도중 선수 이 언덕 위쪽을 내치다 보니까 양쪽으로 공격을 받는 거예요. 아, 이쪽과 네. 아래쪽 병력 가서 좀 정리하고 이쪽을 살려내야 됩니다. 이쪽을 지금 살려내기 위해서 마인을 계속 밟으면 지금 모아져 있는 이재호 선수 병력이 센터로 치고 나왔을 때 같이 싸워줄 수 있는 힘이 되게 줄어들게 됩니다. 어차피 예. 지금 두시에 있어서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올라오는 이 테란의 병력만 잡아주고 지금 중요한 건 11시 멀티를 지키는데 노정 선수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야, 이거는 지금 리콘 갈 때가 아닙니다. 아비토 최대한 만화 모아가지고 말씀해 주신 대로 10시 앞에서 펼쳐질 전투에서 대승 이것만이 도적 선수가 이 안 좋은 분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분의
아주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거고요. 네. 정말 이곳저곳 맵에 매설되어 있던 마인 밟고 이래가지고 지금 실드도 많이 벗긴 상황이라서 아 지금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이에요 도재우. 네. 그리고 리콜이 들어갈 거면 본진이 아니라 테란 치고 나왔을 때 내시 쪽 들어가서 커맨센터 강제어택하고 빠지는 거. 뭐 빠지지 못하더라도 커맨센터 강제어택하면서 이 내시 지역 커맨센터를 파괴하는 게 더 좋습니다. 본진은 지금 너무 위험해요. 예. 센터로 변경 몰아넣고 있는 도적 선수. 아, 뭐 여러 번의 리콜 공격을 가능해봤습니다. 실패했는데 이번 또 들어갑니다. 자, 마인도 많고요. 다섯 키, 여섯 키, 일곱 키. 지금 옵주문 없으면은 단련 들다가 중간중간 매설이 있는 마인을 또 밟게 되는 거고 네. 안쪽에 준비가 이미 돼 있었습니다. 이쪽은 네. 지금 열고 있는데 시간을 벌어주는 용도를 지금 계속 어떻게든 사용을 하기 위해 도적선수가 리콜이 들어가는데 타라나 병력이 잡히지 않는다라면 업계에서 3-3 되고 딱 치고 나왔을 때 멀티 하나가 더 나가면 도적선수가 완전 생각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콜이라는 것이 멀티가 앞에 있는 상황에서 고유할 때 들어갔을 때는 최고의 스킬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 좀 알아야 될 텐데요. 네. 아비타 한 번 더 리콜이 가능하다면 4시 리콜이 지금 들어가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리콜이 들어간 이후에 동시 공격이 되지 못한다는 게 되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아, 리콜 공격을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이재호 선수 경쟁에 막혔고요. 자, 11시 돌리고 있고 거기다가 9시까지 확장을 이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도재우. 네. 아비타 잘 모아주면서 테란이 치고 나왔을 때 그 센터를 센터에서 상대방 테란의 병력을 얼려주면 싸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도적 선수는 해주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아비터 많이 모았어요. 그래도 네. 초스타게 되돌리면서 아비터 어느 정도 확보를 했거든요. 센터 아비터 4기 지상 병력 EMP 절대 조심해야 되고요. 네. 뭉쳐놓으면 안 돼요 아비터를. 병력은 센터 쪽으로 모이고 자 아비터가 야. 진짜 도적 선수가 딱 한 번만 막아내면 되거든요. 지금 이재호 선수가 5시 쪽을 밀어낸 다음에 바로 이제 본진과 앞마당 네. 멀티를 동시에 가져간 게 아니라서 자 이제 앞마당 자원도 고갈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 모아놓은 삼삼업 된 그 병력들을 잘만 마법으로 올리고 잘 걷어낸다라면 네. 분명 상황은 이어집니다. 네, 풀업 됐고 아비터 쫙쫙 펼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 전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삼업 3-2업 자 먼저 보시 좀 확보하고 그 아래쪽에 네. 이재호 선수 확장 기지를 펼쳤어요. 이재호 선수도 이제 슬슬 나가줘야 돼요. 두 번의 리콜로 수비를 했다라면 슬슬 나가면서 이제 탱크 쫙 펼치면서 이득을 봐야 되는 싸움이 나와야 됩니다. 이재호 선수 역시나요. 지금 11시뿐만 아니라 11시가 안마당까지도 가져가고 있는 도적 선수거든요. 시간을 주면 안 됩니다. 이재호 선수도 네. 자 오른쪽 팀복 쪽을 타고 이 병력 배치가 돼 있는 이재호. 야 언덕과 평지에 굉장히 간격 넓게 지금 시즈모드가 됐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 약간 무리고 자 계속 멀티를 가져가면서 이재호 선수를 좀 불러내야 됩니다. 도적 선수가 그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 네. 시간을 좀 많이 줘서 지금 스트레스 필드 만화가 되게 많이 차있을 것 같거든요. 배슬이 지금 하나 정도밖에 안 보였어요. 배슬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두 기. 네. EMP를 쏘고 무력화시키고 네, 하나 더 나왔습니다. EMP냐 아니면 스트레스 필드냐 싸움이 좀 됐거든요. 센터에서 많이 제거하고 자 앞쪽에 1분 보시고요. 지금 투포지로 업그레이드들 많이 따라왔고 뭐 프로토스의 업그레이드를 붙여서 3-3업이라고 할지라도 자 EMP 병력이 붙여주셔야 돼요. 이거요 아무튼 붙여주셔야 피해야 됩니다. 제대로 맞아요. 아래쪽 라인을 제거하고 왼쪽으로 빠지고 있는 도적 선수 벌처는 지금 12시 본진 그 위쪽에다 추가로 내려올 수 있는 프로토스 병력을 그렇죠. 못 내려오게 라인을 매설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예. 전투에 신경을 쓰네요. 자 아비터 가죠. 자 EMP 아비터 하나 올려놓고 위에 아비터 맞았어요. 자 뒤에 또 있습니다. 아 뒤에 또 해줘요. 이재호 자체가 돼요. 자체가 돼요. 아비터 세기 이용해서 9시 도재호 야 스택스패드 대박인데요. 야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스택스패드도 대박이고 야 추가 병력의 질럿이 두 대가 한 줄로 내려왔던 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아 전체 승리한 데 큰 공헌을 합니다. 시선 왼쪽으로 돌려놓은 이후에 오른편에선 질럿이 달렸어요. 네, 병력이 8시로 내려갔을 때 센터로 치고 나온 건 좋았는데 위쪽에서 도적선수 본진에서 내려오는 병력도 있기 때문에 벌처가 가서 미리 그쪽에다 마인드선을 해놓고 했어야 되는데 탱크만 있고 벌처가 없고 미리 구성이 지금 이전 선수가 깨져버렸습니다. 자 근데 탱크가 한 번에 너무 많이 얼었기 때문에 동체 풀릴 때는 훨씬 더 강화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제 센터 라인 쪽으로 바로 붙였어요. 바로 붙였어요. 네. 아, 그냥 탱크를 한번
있는 거 없이 그냥 잡아내고 있습니다. 세터 네. 라인을 밀어냈어요. 이러면 도적 선수가 10시하고 10시 앞마당 다 지킬 수가 있는 멀티가 되는 겁니다. 예. 예, 5점 리콜을 이제 조심해야 돼요, 이지어 선수. 4시쯤 리콜이요. 참, 이지어 선수가 4시, 2시 밀어내면서 본진의 리콜 막았을 때 딱 치고 나가면서 조금 더 압박했으면 어땠을까는 아쉬움이 드는 장면이에요. 도적 선수에게 이렇게 시간을 주면은 물량 폭발하거든요. 네. 아, 물량도, 네, 물량도 폭발하고 시간을 주게 되면 만화가 차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그렇죠. 만화가 격방을 맞았습니까? 지금 센터 싸움에서 탱크가 아무런 역할을 해주지 못했어요. 업그레이드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얼어버리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네. 9시까지 확보해서 잘 돌리는 조재욱. 이재욱 선수도 5시 쪽 확장 기지를 가져온 상태. 거의 뭐 반짝처럼 흘러가고 있어요. 뭐 이미 두 번째 멀티에 미네랄 장원까지 다 고갈이 돼서 두 선수 모두 다 이제 어휘벌 붙여야죠.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 자, 미네랄이 아예 지금 미네랄이 1,500인가요? 1,500인 것 같은데요, 예. 이게 다 1,500인가요? 2,000, 차원차시가 안 됐군요. 일꾼은 이전 세터 교전 때 보냈거든요. 네. 안마당은 2,000인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예. 네, 2,000이 아직 헤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아, 이 9시. 자, 센터 지금 신경 써주면서 이 올라오는 병력까지 확인하고 있는 도지혁 선수인데 아 지금 9시 쪽에 일꾼을 지금 안 붙였습니다. 야 아시다부터 이제 붙네요. 자원차치 들어가고요. 아 네, 도지혁 선수의 좀 큰 실수가 나온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예, 한번 센터에서 크게 싸움을 해주면서 이득을 봤기 때문에 예, 지금 병력을 뽑는 데는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병력이 좀 없었더라면 병력 막먹을 찍다 보면 자원이 수급이 안 되는 걸 확인이라도 했을 텐데 아,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좀 늦게 알았고요. 자 이재호 선수도 지금 이제 두 곳에서 자원을 뒷차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방 200달도 치고 내달릴 수 있는 그런 자원력을 뒷받침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재호 선수 대탄하면 그냥 센터에 마이면서 쫙 가고 이쪽 멀티까지 하면서 완전한 반땅 싸움 하면서 도지혁 선수가 들어오는 것을 계속 이재호 선수는 이득을 보는 그런 싸움을 해야 됩니다. 들어오게끔 만들어주고 네. 어차피 테란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 EMP 쏴주고 리콜 맞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후반을 도모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재호 선수는 이제 9시 앞에 그 언덕을 잡아야 돼요. 거길 잡아야만 9시 쪽 본진 그리고 앞마당 그 추가 멀티하고 있는 8시까지 다 동시 타격되는 그 노선을 차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센터타임의 승리 이후에 8시 쪽에 내주고 있는데 이재호 선수 자원 뭐 인구 쓰는 거 200풀이고요. 자원 500에서 깼으면 400 정도 됩니다. 네, 도지혁 선수는 이쪽 지역을 테란에게 허용을 하면 안 되는 것은 완전한 바탕 싸움이 되기 때문에 예. 그쪽 지역을 도지혁이 가져갈 수 있는 싸움이 돼야 됩니다. 200대 200 싸움이에요. 자, 인구 수 꽉 찼습니다. 자원도 미네랄 1800에 깼으면 400 가까이. 자, 아까와 같은 그런 스텝스필드가 정말 탱크에 다 걸린 이런 싸움이 나와서는 이재호 선수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야, 쉽게 못 나가요, 예.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죠. 워낙에 좀 한 번, 그냥 쉽게 나갔다가, 스테시블리 다 당하고, 한 번도 이제 대피한 바가 있는 이재호 선수기 때문에, 자, 삼성업대에는 메카닉 부대를 동원되고 나서도, 쉽사리 못 나가고 있고, 자, 아까 동일합니다. 스테시필드를 얼마든지 미연의 방대로 트레이가 공방이 되느냐. 네. 한 두세 번 얼리는 거에 그쳐서 전투만 시작되면 분명히 이재호 선수가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결과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경기도 갈렵고 이재호 선수의 벌처가 나서, 벌처가 많아서 위에 있는 쪽에 도지혁 선수가 추가로 올 수 있는 그 병력 경로의 마이너스를 좀 시원하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왼쪽에 있는 병력만 상대해 주면 되는 이재호 선수가 야, 맞았어요. 자 양쪽 야 이러면 좀 답답해지게 됐어요. 도지혁 선수가 이쪽 지역까지 몰고 왔거든요 탱크를. 야 방금 니콜이 막히면 되죠. 이렇게 되면 무조건 야타 싸움에 집중을 해야 되는 도지혁 선수가 되는 건데 선택은 아니죠. 병력 지금 오른쪽 빼고 있는데요. 네, 언덕 위에 스트레스 들어가지 않는 이상 뚫어내기 힘들거든요. 언덕 위에 자 탱크 리콜 질러드라고는 여기랑 어떻게 들어옵니까? 말도 안 되죠. 오른편과 좀 있어서 언덕 쪽에 병력이 있기 때문에 네. 들어가기 힘들죠. 지금 아비터 없이는 전투를 해서는 안 되는 도지혁이에요. 야 이거 조금만 더 올라가서 언덕까지 잡게 되면은 아 도지혁 선수가 이 지역 마법이 종말돼 어떤 스텔을 배경으로 절대로 뚫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아까는 진짜 벌점 활약이 없었지만 탱크는 거의 주력이었지만 지금은 땅에 마인더 충분히 배설되어 있고 탱크도 띄엄띄엄 배치되어 있는 상태에 벌쳐 있고 없을 거 없거든요. 배설 다 떠 있고요. 여덟 시점을 밀고 들어가고 있는 이재호 선수가 도전 선수 가만히 보고만 있어서는 안 돼요. 맞아.
자, 맞았어요. 아비터도 맞았어요. 아, 이렇게 맞고. 자, 오른쪽 점프. 도전해준 심장으로 도전해서 이쪽으로 가서. 자, 내려오는데요. 내립니다. 이번 점프. 이거 내리면 확장기지 날아가거든요. 자, 이 앞에. 자, 자, 2타, 3타까지. 근데 이제 선수가 이병현 말고도 오른편이 많기 때문에 여기엔 무조건 10템 걷어내고 보여주고 해야 돼요, 도저. 자, 아비터의 마법이 발휘가 되면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우정 급하게 꺾었어요. 내야 되는 도적 선수 멀티도 이게 끝이 아니라 계속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 그거 다 견뎌내야 됩니다. 도적 선수는요. 탱크 정렬하고 왼쪽으로 좀 백업은 안 옵니다. 혹시라도 또 이제 빈집 들어오면서 경기 또 난해하게 흘러갈까봐 이조 선수가 너무나 안정적으로 하는 상황이라서 그나마 이제 방금 싸면서 좀 이제 막아낼 수가 있었던 거지. 네. 아, 이제 확실히 이조 선수가 그 시간을 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부대 이동 지금 시작이 됐어요. 왼쪽은 이제 병력이 있으니까, 병력이. 자, 여쪽에. 자, 이렇게. 재고를 하고요. 이렇게 나잡고 있는 병력들은요. 자, 띄엄띄엄 배치를. 띄엄띄엄 배치. 탱크 띄엄띄엄 배치해야 됩니다. 어, 그냥 한번 들어가보세요. 어. 아니었지. 왼쪽에 나를 잡죠. 자, 위에 세 개 안 맞았어요. 아래 좀 맞았고. 예, 스트레스 필드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할 필요 없어요. 띄엄띄엄 배치해서 조금 조금씩 가서 왼쪽에 있는 8시 멀티 밀어내고 자신이 가져가면 됩니다. 이재호 선수. 예. 아비터 다시 충전하고 있는 도재호. 야, 왼쪽에는 남는 병력이 있습니다. 자, 끌어다 써야죠 지금. 예. 집중해야 됩니다 도재호. 어, 이번 전투가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흘려서는 안 돼요. 그래도 2시 멀티 끝까지 안 내주며 소수 병력으로 계속 이제 멀티를 끊어내주고 있는 도적 선수가 아, 그런 플레이는 좋습니다만 중요한 건 아, 센트의 병력을 걷어내려는 힘을 좀 모아야 되는데 그 시간을 지금 이정 선수가 안 주네요. 예. 예. 조심스럽게 지금 밀고 들어옵니다. 지금 벌처의 마인드 좀 필요해요. 탱크만 지금 전진이 되고 있는데 벌처 뽑아서 그 탱크 위쪽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쪽 지역의 마인드 배설을 충분히 이정 선수가 해놔야 됩니다. 왼쪽편에 베슬 배치를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아비터 보면 바로 EMP고 아비터도 베슬 보이면 바로 또 세트 벌어지는 그런 능력이 발휘가 돼야 돼요. 야, 이건 어렵고요. 안쪽으로 들어왔는데요. 자, 자 위에 그 마인이 안 걸렸어요. 마인이 안 걸렸습니다. 마인이 안 걸렸어요. 자, 갑니다. 아이고, 각기 목표 가능하죠. 네, 탱크 위에 마인이 안 걸렸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그대로 탱크하게 붙잖아요. 자, 두 군데에 살지 또 한지로 내려오고 도저히 물량이 한번 내려오거든요. 질럿 달립니다. 뭐 질럿 탱크 정리하는 거는 뭐 출출 거 아니에요. 아, 그냥 천천히 조금 조금씩 띄엄띄엄 배치하면서 그 위에 마인 배설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재호 선수가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면 이재호 선수가 힘듭니다. 네, 핏배치까지 걸어보면서 좀 버티지만 아, 이 뭐 대부분 명령이 스테이스에 붙어있고요. 야, 정말로 숨 고르면서 신중하게 내려온 건데 결국에는 최고로 중요한 전투에서 사고를 쳤네요. 네. 아, 예. 네. 마법 싸움으로 좀 더 부드러워 있어요. 이렇게 배치가 되면 포토스 입장에서 너무나 땡큐예요. 그냥 저 한 번 딱 쓰면 다 걸리는데요, 탱크가. 아, 질러 진짜. 아. 탱크를 맘 놓고 내려부십니다. 네. 어, 스탠스 필드 공격이 제대로 들어가면서 상대의 병력 잡아 먹을 수 있었죠. 아, 물량 진짜 많이 나오네요. 예, 중적 선수. 예. 예. 테란보다도 지금 하나 더 멀티를 가져가고 있는 도적 선수 8시까지 확보를 했고 그러면 이 2시 쪽 끝내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 벌처가 들어왔고요. 자, 이제 또 한번 버텨야 됩니다. 이시호 선수는 방금의 어떤 실수를 통해서 병력이 많이 소진이 됐기 때문에 자, 3시 앞에 그 엄두고 사수하면서 2시 멀티 일단 무조건 가져가야 되고요. 이후에 다시 한번 병력 모으면서 전체적으로 이득을 보는 싸움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5시, 4시 본진에 있는 탱크까지 다 끌어써서, 끌어올려서, 이미 다 끌어썼네요. 이쪽 탱크도 조금 위로 좀 올려서 2시 멀티를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의 탱크를 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탱크가 너무 많이 잡혔어요, 방금 전에서 이재호 선수가. 자, 도재욱 선수는 예, 두 번의 교전에서 승리를 따내고 이 8시 쪽을 안전하게 돌릴 그런 시간을 잡았죠. 8시 멀티를 지금 피해를 줄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이재욱 선수가 판단을 했다라면 2시 멀티는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그런 멀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 주력 탱크 병력들을 다 그 위쪽으로 오른쪽 위쪽으로 끌어서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도재욱 선수는 이럴 때 전투를 통해서 배스를 좀 많이 줄여놨고 병력이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갔을 때 2시 쪽에 리콜드 와서 커맨드 강조한테 이런 것만 한 번만 더 나온다라면 네. 충분히 아, 다 대비가 되어 있네요. 예. 마인메서까지 해놓고 이 2시 쪽에 추가 확장 올리고 있는 이재호. 네, 마인메서 해놓고 뒤에는 탱크 배치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아까처럼 탱크만 배치되어 있다든가 뭉쳐 배치되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병력 그냥 다시 한번 또 쓸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 스테이시필드도 스테이시필드지만 좀 벌초 숫자가 굉장히 적었었기 때문에 질러색이 정말 무방비돼서 탱크 잡기 힘이 여러 번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밀고 있지 올라가고 있는데 아 지금 언더 윈스윙 방어선이 제약처럼 이지호 선수가 반장 싸움이에요. 네. 특수 능력을 벌처하고 탱크에게 주고 있잖아요. 스타크래프트라는 그런 게임이 시즈 모드가 있고 벌처의 마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해야 테라는 이득을 보면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야, 근데 결국에는 또 두시를 이지호 선수가 안정적으로 가져갔고 모든 리콜에 대한 수비가 끝이 났으면서 병렬도 모으고 있다라면 괜히 멀티를 먼저 갔던 도적 선수가 뒷심 부분에 또 부족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지호 선수는 안 나가요, 이제. 안 나갑니다. 멀티 다 자원 다 뽑아먹고 200m 될 때까지 안 나갈 것이기 때문에 아, 이거 도적 선수가 시간이 끌리면 끌릴수록 답답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어요. 2시 확장 기지를 가져가는 성공을 했고 이 센터 쪽에는 라인만 잡고 있습니다. 네, 8시 타격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2시 먹고 버티기. 이런 식으로 지금 이지호 선수 가닥을 잡았거든요. 최대한 탱크가 모이기 전까지는 최대한 이 라인을 끌어잡고 부여잡고 시간을 좀 끌어야 되겠습니다. 야, 그렇다고 프로토스 입장에서 아비터의 어떤 능력치를 믿고 언덕에 다수 시즈모드된 탱크 사이로 들어가기도 약간 좀 부담스러운 거기 때문에 예. 야, 이거 동적 선수가 고민이 되겠습니다. 병력 배치 보고 있고 혹시나 모를 리콜 준비까지도 리콜 대비까지도 이지호 선수는 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센터 뒤쪽에 이 도적 선수의 병력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이재호 선수는 별다른 움직임 없이 방어라인을 좀 단단히 갖추고 있죠. 따로 병력 캐치 잘 해냈어요. 야, 다수의 커맨드에서 비롯된 스캔을 통해서 뭐 아비터 있는 건 위치 알자마자 EMP 쏴대고 벌처의 운영을 하면서 괴롭히는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인을 지금 적극적으로 다 활용을 해야 됩니다. 갖고 있는 마인들은 다 매설을 해놔야 돼요. 매 곳곳에. 네. 어떻게든 뒤쪽으로 들어오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가. 그냥 들어갑니다. 도저. 네. 자초 들어갑니다. 뒤쪽 빠지면 2차 건너. EMP 들어갑니다. 한 번만 맞춰. 안에만 맞았어. 안에. 자 EMP. 70m가 올렸습니다. 이쪽 라인 잡아먹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쪽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팀가 좀 맞아. 질러. 안 빠지네요. 네, 이건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질러 다 잡히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요. 다시 질러, 예, 질러 비율 다시 맞춰주고요, 도재욱 선수는요. 예, 센터 아래쪽으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만, 실패였고요. 이재호, 방어 타워, 갖춰놓고 있고, 마인 매설까지. 네, 골리앗. 잘해줬습니다. 베슬 한 기랑 골리앗 한 두세 기로 계속 옵저버 다 센터에 있는 옵저버 제거해주고, 이런 옵저버 제거해주고, 그리고 마인 다 매설해주고, 이런 식으로 프로토스를 되게 까다롭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재호 선수는요. 센터 쪽에서 자리를 잡고 이따 좀 살짝 전진하고 있는 이재호인데 네. 뭐 도재욱 선수는 달려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2시 멀티가 돌아가면서 이제 가스 탄력도 계속 받기 때문에 탱크는 또 엄청나게 또 모이거든요. 자원 탄력 받으면 조금 조금씩 센터를 점령해 나가는 이재호입니다. 도재욱 선수가 되게 이제 숨이 막혀오는 상황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전을 통해서 소모전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서 2시에 리콜이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자원줄에 이재호 선수의 자원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플레이가 동반이 안 된다면 결국에 그 후반 가서는 이재호 선수 힘에 의해서 도적 선수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자원을 네. 늦게 가져간 쪽이 이재호입니다. 도재욱의 자원이 먼저 떨어져요. 거기에 네. 같이 풀업이 된다고 해도 결국에 극대 아니면 결의하는 건 테란의 메커닉이기 때문에 아 도적 선수가 좋을 게 없어요. 네, 네. 그 옵저버가 지금 센터에서 계속 잡혀나가고 있습니다. 센터에 어떤 식으로 테란이 진을 치고 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곳곳에 네 한시에 있는 아비터 리콜이 정말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공간이 없습니다. 게다가 한시에 있는 아비터까지 리콜이 실패한다 이건 진짜 우울해질 거고요. 아 예. 그리고 지금 12시 쪽에서 내려올 수 있는 곳에다가 마인 매설을 좀 잘해놓은 이재호 선수라서 결국에 조금만 더 진격을 허용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도적 선수는 싸워야 되거든요. 그럴 때 스태치별드 몇 번 제대로 안 되면 EMP 먼저 맞는다 이러면 완전 끝입니다. 정말로 네. 지금 완전히 10가지 진열을 되게 잘 갖추고 있어요. 한타 싸움이에요. 아, 리콜 대비 베스까지 떠 있고요. 네, 8시 멀티까지만 딱 이재호 선수가 밀면 진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재호 선수가 굳혀가는 거예요. 굳히기예요. 이재호가 그 굉장한 공격력으로 공격력으로 리콜 한시 자 이거 자 이거 내려가는데요. 아 한번 생각이. 야, 아, 이게 진짜 맞아. 타이밍을 내줬어요. 핵심이 한 방이었는데요. 네. 맞아, 핵심이 한 방이었는데요. 아, 이쪽으로도 들어가지 못했고요. 야, 그럼 진짜 여기를 무조건 싸워서 틀어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라인은 이 라인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프로토스 답답하죠. 프로토스 유저라면 이 라인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여기 라인 잡고 있는 테란 정말 거기다 업그레이드까지 불업이에요. 이재호의 테란은 확실한 공격력을 상대 숨을 조이는 게 아니라 네. 완벽한 방어력과 상대의 피를 말리게 해서 좀 부여내고 있거든요. 네. 아, 야,
늪같이 늪같이 한번 빠져서 허우적대면 허우적대수를 더 깊이 빠져도 그렇죠. 네. 몰라요. 옵저버가 없기 때문에 늪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예.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진짜 개미지옥이네요. 예, 아, 반갑습니다. 죽어봤잖아요. 못 봐요.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와,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넥서스만 파괴되면 경기 도저히 끝나는 거예요. 야. 뭐 센터스는 뭐 한 차례 두 차례 패배를 해도 먹는 자원을 바탕으로 이 병력을 전하고 다시 센터라인 또 맞춰요. 자, 우리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딱 네. 끝이거든요. 여기 왼쪽 딱 끝이에요. 예, 끝까지 맞았습니다. 아, 거기에 이제 와. 자원의 뒷심이 조금씩 빠지는 상황에서 저적까지 파괴되면은 아, 이거 물량으로 못 꺼내냅니다. 네. 다시 한 번. 자, 세시는 권장적으로 밀어내야 됩니다. 붙잡이 진전해야 돼요. 자, EMP 맞았었고. 아, 이쪽 병력만 싸워주면 의미가 없죠. 지금 모여있는, 흩뿌려져 있는 프로토스 병력이 다 붙여가지고 싸먹어야 되는 이런 구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구도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이태란의 병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중간 병력 저우죠. 지금 완전 이상가족인데, 만날 수가 없는 게, 중간중간에 마인메설이 곳곳에 나오는 것마다 다 메설되어있고, 위치를 대기 치는 것도, 와, 이거는, 아무리 도적의 분량, 힘이라고 할지라도, 아, 이거 내려가는 못 가시죠. 예, 네, 완벽하게 못 가진 조이고 있습니다. 자리 잡고 있는 이재우 선수 상대로 도적 선수 여러 차례 뚫어보려고 했습니다만, 막히지가 않았습니다. 네. 아, 단단해요. 최종 병기로 지금 캠플러를 지금 뽑고 있지만은, 지금 캠플러로 해결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닌 게 됐습니다. 여기 넥서스만 날아가고 이재우 선수 버텨도 승기를 잡는 거거든요. 2시 멀티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야, 진짜 템플러 최대한 늦게 뽑으면서 투스타 게이트에서 아비토하는 국제신문 센터 싸움은 몇 번이고 3-3억 200-200을 몇 번이고 거둬낸 또 도적이지만 네. 결국엔 버티고 멀티 앉히면 조금씩 흘러나온 이재호에게 예, 지금 이제 자원줄 턱 밑까지 조이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네, 전투는 도적이 훨씬 잘했습니다. 전투는 이재호 선수보다 훨씬 잘했는데 멀티를 먹어가는 걸 테란의 살림살이가 늘어나는 것을 도적 선수는 견제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투에 패배를 해도 지구력에서는 이재호가 이기는 거예요. 네. 아, 이 병력을 갖추고 다시 아비터 마라카야지 채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한 통 수명을 통해서 이 라인을 물어드려야 되는데 네, 마지막 전투를 거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이제 왔어요, 이제까지. 자, 자원이 많기 때문에 인구수 줄여도 이제 더 뽑는 생각이고 예, 아, 신용을 보면서 인적 잡히면은 정말 힘들죠. 싹다 올려야 돼요. 싹다. 싸울 수가 없어. 힘을 잃습니다. 자, 싹다 올려야 되는데 터렛도 있고 아, 템플러 들어가지 못합니다. 좋습니다. 아, 병력이 빨리 내려와서 이 병력 걷어내야죠. 이 확장기를 지켜낼 수 있는데 스톰. 8시는 파괴가 됐고요. 스톰을 써야 되는데 손이 닿질 않습니다. 영향받기에요. 야, 그리고 추가 병력도 많고 오랜편에 생산된 메커니프트도 지금 거대하기 때문에 야, 언덕을 절대 안 내주죠. 이쪽 선수 진짜 영락이하네요. 예. 아, 이 8시 그리고 9시쪽 입구 쪽에 자리를 잡고 네. 올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는 이재호 선수예요. 자, 이쪽에 벌써 왔어요. 커맨 센터가 주인이 야. 아직 주인이 이제 나갔는데 이사장이 벌써 왔습니다. 예. 커맨 센터 내려 앉혀놓고 여기 먹겠다는 얘기죠. 아, 지금 9시까지 확보를 하는 분위기 이재호. 야, 진짜. 와, 이재호 선수가 그러니까 자기만의 도제욕을 잡는 비법인 겁니다, 이게. 예. 괜히 상대의 어떤 그 특권의 능력치에 맞붙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원전을 끌고 가서 결국엔 테란의 이점을 살리는 그런 플랜을 오늘 준비해온 거고 도제욕이 정말 잘 써줬습니다만 여기 미친 풀려요. 예, 여기까지 내주면 뭐 끝이죠. 아이고. 야, 진짜 뭐 예, 슬로우 스타트 아니겠습니까? 중후반 딱 가서 이재호 선수가 태란스럽게 합니다. 진짜 징그럽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호 선수 단단한 방어 뒤에 이어서 이게 조금씩 갈가먹는 플레이가 일품이에요. 네. 아, 뭐 이 조금씩 전진 그렇죠. 1cm 2cm 전진하면서 이 9시쪽에 8시 완벽하게 가져왔네요. 아, 이게 중반에 나왔던 중간은 사뭇다는 네. 이건 자연 뒷탭이에요. 못 맞습니다. 아, 예, 한 걸음 네. 뭐 직접 할 때마다 땅이 조금씩 무당하고 어디 달려줄 수가 없어요. 프로토스의 로망처럼 태란의 로망이다 해서 계속 전투하고 병력 모이면 나가 싸우고 또 싸우고 이렇게 하면 지거든요. 예. 이재호 선수는 진짜 그 타이밍에 아, 몇 번 싸우다가 실패를 맛보고 다시 2시적에 확장을 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키워내는 그런 이재호 선수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아, 이런 지구력 싸움에서 도적 선수는 이재호 선수가 압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와, 두세 번을 그렇게 잘 싸워서 걷어냈으면은 저 프로토스가 엄청나게 죽니까 중후반에 좀 이제 중심을 잡고 때려잡아야 정상인 건데 야, 언덕을 놓치지 않는 게 좋은 자리 선점과 최고의 방어력 그리고
중요한 어떤 그 자원줄에 매달린 곳에는 절대 아베트 리콜을 허용하지 않았던 이재호 선수의 멀티태스크 능력까지. 네. 예, 그런 게 지금 이 중후반에, 후반부에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도적 그렇죠. 선수의 손과 발을 지금 꽁꽁 묶었어요. 네, 정말 다이나믹한 공격은 이재호 선수가 보여주진 못했지만 환상적인 수비, 거의 네. 100점짜리 수비를 이재호 선수가 보여주면서 야 결국에는 멀티를 다 가져갔습니다. 네. 아비터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게 네. 이재호 선수는 이 패스 컨트롤뿐만 아니라 이 병력 배치까지도 뭐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모습 보여줬죠. 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적 선수를 상대로 물량으로 힘으로 잡아내려면은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멀티 이 맵의 모든 자원을 다 먹으면 되거든요. 네. 아무리 괴수도 먹을 자원이 없으면 못 싸웁니다. 먹어야 싸우는 네, 거예요. 먹어야 싸우는 거예요. 센터에서 딱 싸우고 상대방 병력을 다 잡아먹고 안방까지 들어가야 승리를 잡는 건데 밖에서는 엄청나게 싸워서 다 이겼는데 안방을 침투를 못해요 도적 선수가. 네. 자 아비터 이용해서 이제 아래쪽 내려가고 있는데 아 뭐 터렛으로 도배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진짜 답답하죠 도적 선수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아 근면 성실 이재호 선수. 네. 아 뭐 마인맵에서 계속 아직까지도 야 진짜 근면 성실 야, 세방을 이재호. 와, 네. 정말 대단하네요. 아, 대단합니다. 이 정신력이, 어머, 지금 45분이 지나가는데, 네. 아직도 터렛 공사하고 있고요. 예, 마인매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 정찰하고요. 야, 기초 공사 정말 대박이에요. 아,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바로 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안 무너지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야 부실 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부실 공사 뭐, 대충 짓고 그러다 보면 끊겨요. 그러니까, 무너집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중반에 조금 이제 마인매설 대강해놓고 네. 나왔다가, 한 번에는 잡아먹혔었기 때문에. 네. 진짜 무너져요, 야, 이제는 절대 방심 안 하죠, 이제요. 야, 이렇게, 네. 뭐, SCB들이, 일꾼들이 정확하게 공사를 해야지. 탱크들, 그 벌처들 만편하게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예. 갈 데가 없습니다. 포토스 정찰이 필요합니다. 안 맞았어요. 안 맞았습니다만 그래도 예. 뭐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내고 있는 베슬이에요. 네. 포토스 병원들 다 본진 위로 쫓겨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이건 복사거든요. 마이맷을 끝났고 이미 바르게 들려 쳐놓은 상황이라서 야. 옆 맵으로 지금 옮겨가고 싶을 거예요. 다른 맵 심판의 날이나 그런 옆에 맵이 있으면 바로 옮겨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땅이 예. 없죠. 끝이니까 숨이 막히죠. 바로 아래에서 자원 채취하고 있는 이재호 선수 여기까지 진짜 이렇게 먹어놓고 혹시 올라옵니다 이제 예. 정말 뭐 한 번의 타이밍만 몰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렇죠. 진짜 도적 선수 입장에서는 야금야금 야 너 진짜 징그럽다 너 예. 진짜 치가다 라고 생각을 할 정도예요. 지금 46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중력이 흐트러지지가 않았습니다. 네, 분명히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반반 그리고 도적 선수가 하나 더 많게 네. 가져갔던 미니맵이 결국엔 보라색을 물들고 있고 도적의 모든 것은 본진에 올라가서 싸울 전장을 고르고 단체를 고르고 있어요. 네. 다 그냥 다 건물 다 제거해놓고 땅을 넓힐 수 있는 웬만 하면 제대로 못 싸웠거든요 오늘. 네, 넓게 네. 시원하게 한번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도적 선수입니다. 네. 사실 본진 쪽에서 그래 지금 평원을 만들고 있어요. 야 근데 이게 진짜 그 어떤 기가 본진 그 아래쪽을 둘러싸서 탱크 시즌부터 해놓고 조금 이후에 탱크가 조금 조금씩 올라와 시즌부터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재호 선수가 마무리 짓게 되면 도적 선수 정말 네 진짜 그 마지막 꿈까지도 잃어버리는 마지막 좀 화려한 전투까지 해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갑니다. 이런 상황이 갑니다. 믿을 건 한방싸움이에요. 그렇죠. 뚫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몸만 싸워보려고 그러면 언덕을 미리 잡고 또 마임에서 끝내놓은 그런 상황이 매번 있었기 때문에 예. 답답했던 도적 선수의 심리 상태가 지금 이렇게 수출되고 있는 거고요. 거의 이재호 선수도 이 9시 쪽 빼고는 자원이 끝났어요. 네, 지금 경기장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예. 데스매치 경기장. 예. 데스매치 경기장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재호 선수가 1열로 올라오면 좋은데 예. 아래쪽에서 탱크 포화를 지원 사격 받으면서 올라와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 야, 근데 이게 올라가고 올라와 줘야 싸우는 건데 이게 이재호 선수가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네. 이게 그냥 리콜만 조심하면서 배틀 그냥 맵 둘러쳐놓고 여기까지만 밀어내면서 그냥 아래쪽을 조이고 있으면 결국에 또 도적 선수 내려와야 되거든요. 야, 이재호 한치 쪽 야, 그래 못 꼬매요 정말 오늘. 아니 이 타이밍에 진짜 이 타이밍에 와 정말 부지런한 선수예요. 와 진짜 와 정말 대단합니다. 예, 진짜 예. 아 진짜 예. 야, 이거는 그냥 예. 뭐 그냥 기계 저는 짓는 예. 거예요. 건축가가 됐어야 돼요. 탱크 예. 옆에 터렛이 예. 있고 이 선수 전진할 때 터렛이 있어야 된다. 예 기본기가 확실한 선수입니다. 네 와, 남은 자원까지 저 아껴 쓰는 정신. 네 이재호 정신이에요. 저기는 또 8시 투자 대비 수익이 안 나기 네. 때문에 커맨센터를 내려앉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10일 가서 그렇죠. 이동해서 캐고 있죠. 오늘 뭐 손해보는 장사를
조금이라도 했었더라면 이재 선수가 이렇게 후반 매어서 못 웃었어요. 정말 네. 철두철미하게 계산해가지고 야금야금 조금조금 그런 플레이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상을 만들어줄 수가 있었던 거고. 와. 네. 자, 도적 선수는 아직도 이렇게 털에서 아직도 만들어놓고 봉쇄. 지금 아마 저쪽도 아마 12시 아. 내려가는 저기도 털에 좀 공사되고 그래야 올라갈 것 같은데. 야, 이거 진짜 이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줘. 이 격투 경기장. 네, 이 맨세스매치 경기장을 만들어준 도지혁 선수 생각한다면 예. 이렇게 하면 좀 너무한 거지만 이재 선수 끝까지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둘러싸놓고 이제 싸울 진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 와 콜로세움이에요. 네, 기다리다가 예. 지쳐버려요. 도지혁 선수가 기다려 지치고. 자, 모든 병력이 조금씩 올라옵니다만 이미 테두리에 탱크로 이쁘게 선을 그어놓은 이재훈 선수이기 때문에 네. 자, 아비터가 몇 개가 좀 마법을 활용한지 하더라도 이건 이겨낼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네, 링 위에 안에 있는 레슬러들이 싸워야 되는데 링 건너편에 있는 레슬러까지 싸우게 되면 이건 네.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성에 갇혀있고요. 자, 네. 또 털에 둘러주고 있죠. 자, 왔습니다, 여기. 자리 잡고. 자, 아래쪽에 있는 탱크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네. 갈 데가 없고 EMP요. 다 맞았습니다. 다 맞았어요. 하나 남았네요, 하나. 네, 한방 병력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만 상대방 이재호 선수의 병력이 1분까지 왔습니다. 야, 이게 얼마나 도지혁 선수가 억울한 모습을 하겠습니까? 야, 진짜 네. 전쟁, 전투를 한편 보는 것 같네요. 태란의 주력인 MBC 게임을 예. 잡기에 가장 최상의 카드가 도지혁 선수인데 와. 첫 세트에서 이렇게 무너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그럼요. 그래서 못 나가는 거예요. 경기 초반부에 그래서 이 경기가 되게 중요한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건데 야, 이재호를 프로토스로 옮겨내면은, 딱 던져! 야, 뒤에 벨트해주는 친구 갈 데가 없는 도지혁. 디펜시 벨트렉스! 자, 하고, 하나씩 자, 2MP까지 뒤에 탱크 너무 많습니다! 자, 사이언스톤 나간다! 사이언스톤! 사이언스톤! 자, 이쪽으로 한번 몰아내고, 아, 입구 쪽에 있는 병력을 잡아먹었습니다. 오! 야, 진짜 많아요, 병력! 후원을 발휘하면서, 마지막까지 집중하면서, 야,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이정선 자리 너무 좋습니다! 야, 징그럽게 싸웁니다. 네, 경기 뭐 자갈을 달고 풀을 뽑아내면서 위에 경기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경기 또 나가서 싸우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휘말리고 답답하고 지금 놓치는데 여기는 도적 선수의 무덤이겠네요. 아쉽고 아, 저 마지막까지 감각 하나가 남은까지 최선을 다하는 도적 선수예요. 야, 결국에는 이 조명의 선수의 싸움이 예. 맨 차원당 고발대 끝이 나는 상황이 만들어진 진짜 경기 끝났습니다. 야, 이거 삼국 통일한 그런 기분이에요. 예, 와. 2인용 같으면 네. 2인용 매민 같은 경우에는 테란이 이렇게 반당 싸먹고 버티고 이런 구조가 곧잘 나오는데 4인용 매민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이재호 선수는 끝날 때까지 기가 막힌 수비가 있었기 때문에 100점짜리 수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플레이가 가능한 겁니다. 정말 부지런한 이재호 선수. 아이 근면 성실한 모습이 경기에서 보여줬어요. 야, 정말 그 괴수는 사냥총도 아니고 덫도 예. 아니고 예. 그냥 군대에서 잡은 이재호 선수고. 야, 말씀해주신 대로 철벽 방어와 순간 판단이 없었더라면 예. 도지혁 선수를 중후반에 밀어점을 끝났다는 영상이거든요. 야, 천천히 천천히 조금씩 예. 전기에 나갔던 이재호 선수의 작전이 통했네요. 도지혁 선수 입장에서는 아 정말 예, 아, 충분히 답답할 거예요. 아, 예, 도지혁 선수 되니까 3-3업 200 메카닉을 정력은 있었어요. 두 번 잡고 계속 센트를 거둬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